오늘 날씨가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날씨가 포근합니다. 눈이 내일 중부지방에 온다고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춥지는 않네요. 오늘은 제가 열심히 지금 매장 청소를 다 하고 잠깐 쉬는 타임에 또 이렇게 못 찍는 영상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오늘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가니까 또 이렇게 묵어서 지금 핑크핑크 합니다. 라울 중에 요 라울은 보톡스 라울, 돼지 라울, 요렇게 불리는 라울입니다. 지금 물을 못 주고 있어요. 제가 내일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면 물을 지금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름답게. 보톡스 라울이라는 이름답게 알이 탱글탱글하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라울입니다. 자, 소다맘님하고 같이 하기로 한 네일숄 작품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물들입니다. 오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 토동이 흙과 그 다음에 네일숄 흙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요거 뭘까요? 정열하는 다육입니다. 묵음은 정말 예쁜데요. 단점은 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해가 부족하면 많이 웃자랍니다. 요 마사 그리고 요렇게 낮은 화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 그 사이즈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약간 얇고 그 다음에 그 넓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정열을 지금 작품을 만들어 놔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함께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처음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이 예쁘게 안 나와도 예쁘게 봐주세요. 요 네일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라텍스 장갑 꼭 필요합니다. 점성이 생기면 아이들이 그 흙이 손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꼭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요 화분이요. 요 화분에다가 지금 제가 오늘 정야를 못 움직이기를 할 겁니다. 마사를 여기에다가 깔 거예요. 굵은 마사를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토동의 흙, 이거를 지금 위에다가 사용해 줄 거예요. 다 준비했는 줄 알았더니 다 준비를 안 했네요. 요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사를 깔아줄 거예요. 제 흙을 이렇게 마사를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부분을 살 겁니다. 마사를 깐 다음에는 마사가 아니고 제 흙을 깐 다음에는 이렇게 네일숄을 부어서요. 이 네일숄 사용하는 법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냥 물을 타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해봅니다. 보통 바이솔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사용하실 때는요, 반죽을 조금 질게 하셔도 되고요. 다육이는 워낙 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해 보시면 물을 싹 먹는데 조금 질게 됐다 싶으시면 조금 더 넣으시고요. 완전히 압축해서 말린, 그래서 요 안에 특허를 내서 점성이 생기게끔 특허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나 아트, 또 공예 그런 것들 심으시면 아이들이 짱짱하고, 그리고 합식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우시잖아요. 의외로 이 네일숄로 심으시면요, 흐트러짐이 없어서 사용하시기가 정말 편하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은 가위를 넣을까 했는데요, 가위 안 넣고 이 전화를 한번 다 심어 볼 거예요. 점성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점성이 생기기 전에 얼른 심으시는 게 또 심기가 편하답니다. 자, 여러분, 이 집게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그냥 꽂으시기만 합니다. 정말로 뿌리가 이렇게 보면은 새로 다 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나이를 정리해서 제가 이제 1차 다듬어서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그냥 쉽게 이렇게 꽂으시면 되세요. 저는 흙에다가도 심는 거 잘 심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모듬 심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듬 심기 초보님들이 심기 편하신 거는 요 네일숄로 심으시면 좋은데요, 제 흙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면 뿌리를 내렸을 때 뿌리 활착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꼽아만 주시면 되세요. 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거 지금 왜 하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화분을 그 다이티비 하우스님이 올려주셨는데 화분이 올린 지 1시간 반도 안 돼서 완판이 됐어요. 그리고 3차 공구 가마가 열려서 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지금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요 정야를 심은 거를 그 화분 구매해 주신 분들 제가 그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기왕이면 제 거 화분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이거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가위를 하나 놓을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가위 안 넣어도 좀 운치가 있죠?
여러분 어때요? 꽃같이 예쁘지 않나요? 제 눈에만 예뻐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에도 예뻐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하고 조금 모양이 틀리죠? 기왕이면 같은 애들끼리 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아이가 정말 먹으면 너무너무 이쁜데 해가 좀 부족하면 정말 웃자랑 대마마입니다. 아이고